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자는 귀국 시 마약류 반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속에 필로폰이 차 있고 초콜릿을 깨뜨리자 코카인 뭉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올 상반기에만 329kg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카 속에 저렇게 들어가 있네. 내년부터는 일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마약 우범 국가에 다녀온 여행자들은 입국할 때 모두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문 물론 몸수색을 받는데 옷 속에 숨긴 마약을 3초 만에 찾는 검색기도 전국 공항에 확대 도입됩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도입되는 것들은 각 출구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진통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마약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